자, 오늘은 아니 게임 유튜버인데 먹방 광고를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했지만 드디어 약간 좀 본업에 가까운 우리 모바일 게임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게임이 AFK 새로운 여정입니다. 우선 이 게임은 자동 스테이지 클리어라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방치형 게임으로서 일단은 되게 엄청 특화되어 있고요. AFK 아레나의 후속작이고요. 네, 이 게임이 이제 그것보다 더 강화돼서 이 재미를 가져왔다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인게임이고요. 벌써 이 단풍단풍한 느낌이 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요거 좀 놀란 게 요즘 모바일 게임이 여기서 다운로드 들어오시면 윈도우라고 있어. 사실 뭐 모바일로도 할 수가 있긴 한데 또 윈도우 다 연동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뽑기 점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등급부터 전부 다 필요해서. 맞아요. 여기서 되게 좋은 게 어차피 모바일 게임은 뽑기를 되게 엄청 많이들 하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접속할 때마다 이벤트로 450회 뽑기를 줍니다. 저도 지금 뭐 따로 돈 쓸 거 없이 그냥 무과금으로 했을 때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세요. 자, 이런 거 다 이렇게 스토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토리 보겠어요? 스킵이죠 바로. 네. 오, 일단 좀 볼게요. 원장님, 우리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풀 더빙이 돼 있어. 이거 보이세요? 더빙 봐. 물러서지 말아라. 야. 전지. 전투 시작. 자, 내가 스킬을 쓸 수 있네요. 호건 누르고 스킬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네. 이게 누르면 또 이제 뛰어가고 방치형 느낌으로. 이쁜 누나 캐릭터는 없냐고요? 이따 나올 수도 있겠죠? 원래 이런 게임은 좀 뒤로 가봐야 됩니다. 어? 야, 이쁜 누나 나왔다. 방어범이 누군지에 야, 바로 나왔네. 어? 전투할 때 오른쪽 두 배? 어? 그래요? 아, 여기 있구나. 곱하기 2. 그러네. 두 배. 아, 2배속 빨리 하는 게 있네요. 와, 누나 좀 세다. 졸기탱인데? 여기 아주 팬들이 많이 귀여운데? 투니버스 채널이 나올 법한데. 월계수 주점. 아, 이게 뽑기인가? 아, 이렇게 뽑기를 주는 건가? 페이. 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출첵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나 봐요. 뭐가 좋은지는 뽑아. 어? 야, 보라색이면 좋은 거 아니? 좋은 거 아닌가? 사냥가? 내게 맡겨? 메린이야? 메린이가 여기서 나와? 메린이도 있구나 여기에. 메린이 좋아요. 노랑이 더 좋은 거. 야, 노란색 나왔네! 아, 세시아는 고정천장이에요? 아, 얘는 고정정으로 주는 천장이래. 와, 이런 걸 고정으로 준다고요? 잠깐, 너무 고우신데? 잠깐, 어떻게. 바로 에픽급 영웅 확정이 1,500원이면 살 수 있대. 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에픽급 영웅이 1,500원 확정이면은? 와. 내가 모바일 게임 요거 몇 개를 해봤지만, 약간 섹시하게 보이는 캐릭터들이 좀 약하진 않아, 일단은. 이거 잠깐 다 나가봐. 누나 나가. 누나 혼자만 써볼게. 내 누나의 힘을 보여줄게. 아, 광역 스킬을 쓰네 세시아 누나. 얘만 있으면 되겠다 진짜. 잠깐만, 오른쪽 하단에 세 줄 누르고 우편 가시면 재화 주는 그걸 뽑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편에서 주는. 오, 뭐야. 오, 야, 이거 천다이어 주는 거야? 다 받으면 되는 거죠? 자, 뽑기 권을 주는데요? 와, 뽑기권 여기서 다 주는구나. 이걸, 아, 이래갖고 주는구나, 계속. 여기는, 이거 무료? 왜 이렇게 무료가 많아? 그리고 이 게임이 여러분,
이게 지금 450회 무료 같은 거 이게 뭐 이제 퀘스트로 주고 출첵해서 주고 이런 이유가 매출보다는 현재로서 유저 수를 좀 더 중요시하는 개발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가기 전에 좀 뽑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뽑기 건 많이 생겼거든? 30장 넘게 생겼거든요? 바로 전설 정도는 뽑아줘야지. 영웅으로는 솔직히 좀 에바잖아? 오! 노란색! 오, 제발. 오! 어, 누나는 아닌 것 같다. 휴윈. 빗소리 이런 얘기하니까 힐링 캐릭터 느낌? 휴윈은 약간 팁이지만 신화이선 등급을 만들어야 힐러 역할로 영티어입니다. 유비가 쓰기 약간 힘듭니다. 어? 너무 무시하시는데 안 되겠다. 저 피지컬을 먹고 사는 그 게임 방송인입니다. 바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 방치형은 그 아까 자동 오토 돌리는 시스템은 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게? 아 이게 지금 스테이지가 4면은 그냥 그 스테이지를 계속 잡고 있는 거네. 맞죠? 도라는 가고 있지만 스테이지 올리는 위탁 기능이 열릴 때까지 메인 캐를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를 계속 깨야 되네 결론적으로. 어 근데 왜 이렇게 털려 이거 왜 이래. 어 여기는 못 깨겠다. 야 스테이지 벌써 6에서 내가 저 피지컬을 먹고 사는 그 게임 방송인입니다. 잠시만 스펙업 좀 할게요. 네 영웅들 업그레이드 좀 올릴게 잠시만요. 커접이요? 네, 기다리세요. 내가 레벨업을 안 해서 그랬던 거고요. 자 장비도 껴줄 거예요. 기다리세요. 일괄 장착. 어 아이템도 다 이렇게 일괄 장착이 어, 너무 필요하다 이거. 서포트 아이템 이거 껴주면 다 이거 아이템 장착하는 건가요 혹시? 어 이건 너무 좋다 이거 진짜. 그냥 장비가 공유가 돼버려. 자 한번 해볼게요. 저 좀 세웠죠? 자 이번에 못 잡으면 말이 안 돼. 난 분명히 스펙업을 하고 왔어요. 그렇지. 아유 여지 없잖아. 근데 조금 힘들긴 하다 아직. 오 쉴드까지 생겼어? 하늘 색깔 쉴드 같은데요. 자 이번 전투는 깔끔했네. 개고수. 아 먹은 장비를 바로 또 장착을 해줄 수가 있다. 뭔가 이런 플레이어며 이 보기 딱 그래픽이 눈에 보기 너무 좋아요. 가시성이 좋고 되게 어 자동 좀 생겼어 뭐야 어 냅두면 가만히 있으면 그 아스 다 하나? 어 그래 야 이건 좋다. 이게 진짜 리얼 방치형이지. 어 내가 죽고 있는데 잠깐만. 어 제발 버텨줘 우리. 아 아직까지는 약해서 좀 쉽지 않네요. 자 통계. 와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딜미터기까지 있어요. 내 캐릭터가 어떤 게 약하고 어떤 게 지금 이 딜적으로 부족했는지 이걸 보고 또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 판단을 가질 수 있겠네요. 정말 전략적이네 이게. 뭐야 세시아 완전 그냥 사수치고는 너무 멸망인데? 근데 이게 방치형 시스템이라고 하면 원래 정말 그냥 냅두면 아스 해주잖아. 그냥 리얼 방치를 해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이 세시아 누나가 셌잖아요. 근데 얘가 결국은 두드려 맞았잖아. 의미가 없었던 거야. 얘를 뒤쪽 라인을 잡아야 돼. 그리고 얘네들을 이 앞쪽 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해야 절대 무너짐이 없을 것 같아. 이제 얘네 사용법을 알았으니까 아까 전 12스테이지에 털렸거든요? 진영을 맞췄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탱커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어 이러면은 자 세시아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세시아 그렇지. 아 확실히 세시아가 아까 전투력 딜을 2000밖에 못 넣었는데 뒤에서 딜을 넣으니까 잡게 되네요. 야 세시아가 해주네 이거를. 막타의 달인 세시아 딜량 볼까요? 야 아까 2000달이었는데 금방 죽어버려서 2000밖에 못 넣었었는데 약 2만을 넣었어요. 그냥 무지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보면서 우선은 어려운 건 없었어요. 이 추적이라는 걸 이용해서 스토리를 계속 밀 수 있었고 스토리를 보고 싶지 않은 스킵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방치형 시스템으로 나온 이 자동 시스템 이제 좀 더 편하게 자동으로 방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 만족했고요. 대체적인 일단 이 분위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런 게임 하시면서 또 시스템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제가 또 좋았던 거는 과금을 안 했는데 스토리가 막힘이 없다는 거. 이 플레이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팡이오도 광고했다가 240K까지 만들어서 태우고 있는 게임. 팡이오 감사합니다. 제가 팡이오 한번 따이타 시키려고 가볼게요. 여러분 혹시나 정말 이 게임을 나도 한번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 계시면은 우리 유튜브 고정 댓글이랑 아프리카 공지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예, 다운로드 바로 하셔서 쿠폰 등록까지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더 수월하고 편하게 게임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AFK 새로운 요정 많은 관심 또 다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우리 직접 게임하신 유저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